윤석열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난해 12월에 전국 시행하겠다며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무관청의 환경부는 자원순환 보증금센터, 일명 코스모에게 관련 업무를 맡겼고 코스모는 다시 조폐공사에게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습니다. 조폐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새로민세, 무궁화인세에게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맡겼고 오아시스물류에게 운송을 맡기는 것으로 2022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차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확언했고 2023년 10월에는 국회에서도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23년 11월에 전국 시행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조변 석계와 같은 정책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고 생업과 연결된 분들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와 조달 계약을 통해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준비하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라벨지 피해업체 분들은 지체상금이 부여되어 있는 정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으나 하루아침에 정부 정책 변경으로 계약 대금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이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재수립하고 일관된 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조폐공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달 사업 계약을 맺고 22년 4월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따서 많은 인원과 설비를 투자하고 조폐공사에서는 그러면서 6개월이 연장된 후에도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이 사업은 변함없이 시행한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이후로 선도 사업으로 세종과 제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축소됐을 때도 저희는 이 사업에 더 이상의 계약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계약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무조건 자기들을 믿고 기다려달라 하였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답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을 믿고 이 시설과 장비들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저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답도 없고 단지 공공기관인 조폐공사와 코스모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민간인 저희만 투자하고 저희만 피해보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조폐공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서 저희 피해업체가 더 이상 더 피해가 가지 않게 조속히 저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에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된 정책을 변경하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움직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생산했던 그때는 이제 종이 빨대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종이 빨대를 정부 시책을 믿고 막 생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종이 빨대를 생산해 놓은 종이 빨대를 어떻게 유통도 안 되고 판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업체 대표분들과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고 그때 기자회견장에서 업체분들이 종이빨대를 땅에 이제 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피해를 입으신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부는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속하게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선에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일동은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들 피해 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주식회사 세롬, 주식회사 무궁화 LMB, 오아시스 물류 주식회사 이하 라벨지 피해 기업은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하 코스모에게 맡겼다. 이후 코스모는 20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는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쉐룸인쇄와 무궁화인쇄 배송을 오아시스 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에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 기업들은 조폐공사의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 보증금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 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라벨지 피해 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다. 환경부는 코스모의 업무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드러난 피해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스모 역시 조폐공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회용품 보증금 지출 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다. 종이빨대를 생산한 업체와 이를 미리 구비한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입었다. 단지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가 소송을 핑계로 뒷짐만 진다면 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폐공사, 코스모와 함께 피해 기업의 손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재수립하고 일관된 환경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